3월 둘째 주 주간 브리핑 들어갑니다. 경기도가 생후 6개월 이상 11세 이하 소아 코로나19 확진자를 집중 치료하는 소아특화 거점 전담병원 13곳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입원 치료뿐 아니라 일반 대면 진료도 가능합니다. 또 아주대병원 등 6개 병원은 코로나19 분만 병상을 가동 중입니다. 분당 서울대학교 병원이 질병관리청 수도권 감염병 전문병원으로 최종 선정됐습니다. 국내 다섯 번째이자 수도권에선 첫 감염병 전문병원입니다. 이에 따른 정부 지원 등을 통해 국내 최대 규모의 감염병 대응 시설을 구축할 계획임을 시사했습니다. 전국적으로 50년 만에 겨울 가뭄으로 산불이 예년에 비해 2배 가까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기동 단속반을 편성해 불법 소각행위 등 집중 단속에 나설 방침입니다.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 불법 소각을 하다 걸리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대한민국 대표 해양 레저 산업 전시회 2022 경기 국제 보트쇼가 11일부터 13일까지 고양 킨텍스와 김포와 아라 마리나에서 개최됩니다. 온오프라인 동시로 진행된다는 설명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